한 번에 연결 정확하게 전달이 됐습니다. 좋은 터치 오른쪽 측면 감아줍니다. 날카롭게 휘어져갑니다. 슛! 골! 선제 득점을 기록합니다. 주인공은 김민재 선수입니다. 아 지금 크로스는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른발에 예열을 가했었던 김민재 팀의 선제 득점을 안겨줍니다. 전반전 23분을 향해가는 그 시점 속에서 선제 득점 단국됩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좋은 터치 이후에 이현우 선수의 완벽한 크로스 그리고 환상적인 마무리를 보여줬던 김민재 선수입니다. 아, 김범주 골키퍼로서도 어쩔 수가 없었죠. 순복음대학교 역습 기회 전방으로 길게 보내줍니다. 공간으로 뛰어갑니다. 박세현 박세원 꺾어줍니다. 뒤쪽에서 잡아놓고 슛! 골! 동점을 기록합니다. 주인공은 라정훈 선수입니다. 기어코 동점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자 결국 단 한 번의 카운터 어택이 그대로 통했습니다. 라정훈은 이렇게 되면 이번 대회 두 번째 득점. 경기 시간 84분을 향해가는 그 시점 속에서 동점이 터집니다. 자, 박세원 선수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연결을 시켜줬고 라정훈 선수에게 정확하게 연결 완벽한 마무리로 동점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모든 선수들이 벤치로 몰려가서